사회, 사랑,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복합적인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옴니버스형 8부작 맥드라마 러브스윙맨버션에서 사랑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23살의 남도아를 미워할 수 없는 힌트로 만들어낸 데뷔 16년차 배우 김보라 씨입니다. 잠시 전에 어떤 긴장의 마음은 이렇게 미소로 다 녹여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립니다. 네. 아, 우리 보라 씨가 2005년에 어린 나이로 데뷔해서 올해로 정말 데뷔 16년 차라는 배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내공 있는 연기를 쌓으셨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지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군요. 보라 씨에게 이 드라마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일단 되게 짧은 시간 안에서 정말 많은 호흡을 했던 드라마라서 뭔가 꽉꽉 눌러담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 안에 또 제가 굉장히 배운 게 많더라고요. 네, 많이 배웠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도시상식에서 많이 배우고 가시겠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 많이 보고 갈 겁니다. 많이 보고, 많이 격려하고 네. 또 본인의 이름이 혹시라도 불려지면 깊은 마음으로 마음껏 또 사랑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받는 배우 김보라 씨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